코스모스 밴드는 언제부터 이제 세 분이 거의 친구인데 언제부터 같이 함께 하게 됐나요? 너가 얘기해. 이제 이 둘은 그 네. 고향 친구예요. 고향 친구. 네. 중학교 때 초중고 동창. 초중고 동창이었는데. 와. 그때 별로 친하진 않았어. 초중고 동창? 초중고 동창이면 거의 그냥 모든 학창 시절을 함께 한 친구네요. 근데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. 돌이켜 보니 함께 했었더라. 아.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들쳐 보니까. 네. 들쳐 뭐 여기였어. 근데 한 학교 한 같은 학년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네. 둘이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.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졸업할 때 같이 밴드를 잠깐 했었었거든요. 네. 그때 이름이 조금... 뭐지? 이름이 세 개인가? BDD. BDD. 밴드다. 밴드다. 네. 그리고 외늑소화도 있었고. 아, 외로운 늑대들의 소울 하모니다. 네, 코스모스 이름. 이름 정말 잘 지었네요. 코스모스의 전신이라. 전신의 밴드를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이제 저랑 이 형이랑은 그 보컬 형이랑은 군대에서 만났어요. 오. 저보다 1년 더 일찍 군대를 입대해가지고. 선임이었네요? 네. 와. 그래서 1년 먼저 제대를 하고 저를 계속 기다려줬어요. 아, 형이길 정말 다행이네요. 정말 이상하게 족보가 꼬일 뻔했어요. 다행이네요. 형이길 정말 다행이고. 곡을 만들 때 어디서 영감을 주로 받나요? 공감. 개인의 순간적인 감정에서 받는 것 같아요. 저희는 세 명이 다 곡 작업을 하고 네. 또 그걸 또 합치는 작업을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곡마다 색깔이 다른 이유도 네. 그 개개인마다 그 시간에 느끼는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딱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감정이지? 라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되게 다양한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 데서 악상을 좀 얻는 것 같아요. 멤버들끼리 곡 만들 때 이야기 많이 하는 편인가요? 이 노래는 이런 느낌이야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.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인가요? 그게 너무 심해요. 아, 정말요? 각자 너무 그게 주관이 너무 강하고 내 감정을 알아줘. 나 이렇게 하는데 설득시켜봐. 항상 설득시켜봐. 약간 이렇게. 근데 설득을 잘 안 당해요. 갑자기 설득해도 모르겠는데. 거짓말해가지고. 이 팀 안에서 뭔가 설득이 돼야 대중적인 그 교감도 가능한 거니까. 그죠. 네.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군요.